일본 오키나와에 1시간에 110mm의 최악의 폭우가 내려 55만 명의 피난 지시가 내려졌고,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서지도 않은 일본으로서는 자연재해는 이제 시작입니다. 65년 만에 예고 없이 찾아온 일본 최대의 홍수로 인하여 큰 폭우 피해를 얼마 전에 봤었던 일본으로서는 오키나와에 내린 110mm의 최악의 폭우로 55만 명이 피난을 가는 상황에서 대교가 붕괴되고 폭우로 기차가 멈춰버리며 주택을 휩쓴 폭우로 인하여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6월 초에 발생했던 후쿠시마에서의 토네이도로 인하여 차가 날아가는 영상은 정말 소름 끼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폭우로 인한 토사 붕괴가 일본 전역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일본을 토양 액상화 현상으로 인하여 지반의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이 상황하에서 지진까지 겹치게 되면 일본의 침몰이라는 영화가 정말로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침몰이 지진으로 열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토양 액상화로 인하여 싱크홀처럼 일본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지표가 유동화, 즉 액상화되면 지진에 매우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서 엄청난 피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일본 열도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현재 액체 상태인 것입니다. 언제 싱크홀처럼 가라앉을지 모르는 일본 역사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어제 6월 5일 일요일에는 도쿄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내렸고, 규슈 가고시마현에 폭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서일본에 폭우경보가 내렸습니다. 또한 어제 저녁에는 나가노현에 폭우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의 주요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5월 31일 화요일에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3.8의 진도 3 지진이 발생하였고, 구마모토현에서 진도 3 이상의 지진은 작년 9월 1일에 처음 있던 일입니다. 6월 1일 목요일에는 홋카이도 히타카 지방 서쪽에서 규모 4.3 진도 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6월 3일 금요일에는 이시카와현 노도 지역에서 규모 3.9 진도 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일본 전체가 토사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어제 6월 5일 일요일에 한반도에도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왔습니다. 또한 현충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 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지적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영동은 내일까지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고, 서울 등그 밖의 지방은 오늘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가뭄이 심한 영남 지방은 일시적인 단비 효과는 있겠지만, 완벽한 해갈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라붙은 논밭을 되살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예상되는 비입니다. 올해 전국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달 강수량은 5.8mm로 평년의 6%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뭄 지수가 심각 수준인 영남에서는 포항 농민들이 기우제까지 지냈고, 강원 영월에서는 군수까지 나섰습니다. 가뭄이 길어지면 농민들 시름뿐 아니라 식탁 물가 부담도 커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